나스트로비의 신남 키키오 쿵큰 인사드립니다. 한 4일 만에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동안 지면들러 이제 한 달 쌓일 글이 끝났고 저희들이 이제 금비대를 일주일 하면서 이제 1RM을 측정을 이번 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면들러 3주차 사이클을 돌리고 1주차 금비대를 하고 디로딩 기간에 금비대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데드리프트부터 1RM을 측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웜업 세트고요. 웜업 세트는 뭐 엑셀 시트 보면은 보통 본인 1RM에 한 40%부터 무게가 올라갑니다. 40%, 50%, 60%, 70%, 80% 이런 식으로 무게를 올려가면서 횟수는 줄겠죠. 첫 번째 세트는 8회, 두 번째 세트는 5회, 그 다음에 3회, 그 다음부터 1회, 1회, 1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뭐 특별한 건 없이 그냥 원래 지맨들러 프로그램 웜업 세트처럼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승용이 기존 1RM, 1RM 110kg을 도전을 했는데요. 승용이 같은 경우는 무게가 몸무게가 이제 올라간 상태는 아니에요. 그냥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고 기존에 110kg 힘들게 들던 거를 한번 도전을 진행했습니다. 깔끔하게 성공을 했고요. 생각보다 쉬운 무게에 승용이가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성공. 승용이 뉴 1RM 도전 115kg으로 진행을 했고요. 원래 2.5kg씩 진행을 하려다가 이제 증량을 5kg로 한 번에 올렸습니다. 우선 저희는 데드리프트를 스모 데드리프트로 진행을 했고 파워리프팅 규격에 맞춰서 밑에 이제 바닥부터 원판 지름이 45cm로 맞추기 위해 딸판을 깔았습니다. 렉에서 하는 바람에 조금 더 발을 옆으로 벌렸으면 좋을 텐데 이제 렉이 걸리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스모 데드리프트를 할 수 있는 발 보폭을 맞춰놓고 척추 중립을 만든 후에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번 하고 훅그립을 잡았습니다. 승용이 신장반사 이용해서 115kg 가볍게 성공했습니다. 뉴 1RM 115kg 성공. 원판 갈아 끼는 게 일이죠. 1RM을 잴 때는 다른 분들이 원판 플레이트를 쓸까봐 조금 이른 시간에 진행을 했고요. 저의 기존 1RM 185kg을 도전했습니다. 우선 손이 미끄러워서 액상 초크를 조금 발랐고요. 만원도 안 하는 가격이니까 아마 노 스트랩으로 도전하시는 분들은 하나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체중이 한 4kg 정도 한 달 동안 감량을 시킨 상태고 확실히 다이어트를 진행하면서 힘이 빠짐을 느끼게 됐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몸 사이즈가 줄어서 기존 1RM이 들릴지 안 들릴지 매우 궁금하던 찰나였습니다. 중량 그 허리 벨트도 엄청 다 끝까지 다 이제 들어가더라고요. 아마 새로 다시 구매를 해야 될 것 같고 우선 1RM 기존 185kg 도전했습니다. 이미지 트레이닝 한번 하고 얼터네이트 그립 잡고 성공. 이 너무 기뻤어요. 다이어트를 하는데도 스트렝스가 줄지 않았다 라는 것에 매우 만족을 했고 승용이 1RM을 한 번 더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2차 도전 120kg. 확실히 승용이가 원래 할 때는 기존에 연습하기 전에는 허리로 드는 경향이 많았는데 요즘은 이미지 트레이닝도 많이 하고 다리를 이용해서 전신으로 드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얼터로 잡고 생명이 성공. 2차 도전까지 성공할 줄 몰랐어요. 120kg 성공을 축하하고 원판을 갈아 낍니다. 저의 뉴 1RM 1차 도전 190kg을 도전했습니다. 현재 체중은 72kg. 목표를 따지자면 70kg까지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지금 당장 진행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컨디션 유지를 위해서 72kg을 이 선에서 유지하려고 합니다. 신발이 미끌려서 신발을 벗었고요. 무게에 대한 약간 두려움이 있어서 속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했습니다. 복압 주고 얼터 잡고 바로 신장반사 앉아서 리프팅 성공. 190kg대를 올라갔다는 거에 매우 만족을 했고, 제가 지난번에 190 한번 도전했을 때 들리지도 않았는데 쉽게 들려서 매우 뿌듯했습니다. 승용이가 원래 2차에서 끝내려고 그러는데 3차까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125kg 3차 도전을 진행을 했고, 한 번 더 생각하죠. 복압 주고 얼터 잡고 골반 살짝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리프팅 성공. 승용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직 힙이 먼저 들리는 경향이 있어요. 힙이랑 기립근, 뭐 위에 상체 같이 펴지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아직은 깊이가 조금 낮기 때문에 허리로 드는 경향이 있어도 매우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1RM 2차 도전 195kg을 도전했고요. 정말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액상 초크를 발랐어도 땀이 나는 것 같았고, 어떻게 빨리 잡아서 힘을 쏟아부어서 올릴까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대기시간이 조금 길고 복압 주고 잡고 앉아서 바로 리프팅 성공. 매우 기뻤어요. 195까지 성공할 줄 몰랐는데 성공해서 되게 좋았고, 승용이가 이제 4차까지 도전합니다. 130kg. 저희가 웜업 세트는 휴식 시간이 한 3분 정도 됐고요. 한 번씩 드는 시기부터는 한 5분 정도씩 쉬어줬어요. 확실히 숨이 돌아올 때까지 쉬어주고 진행을 했고, 승용이 130kg 도전합니다. 척추 중립 주고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지켜보고 잠든 순간 응원합니다. 할 수 있어. 아, 가벼워. 성공. 가볍게 들었어요. 아주 만족하고 씩 웃는 승용입니다. 이제 저도 마에 200kg까지 도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3차 도전. 200kg이 솔직히 넘고 싶은 무게잖아요. 스쿼트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100kg, 150kg 넘고 싶고, 벤치는 100kg, 120kg 넘고 싶듯이 데드리프트도 제 생각에는 150kg을 넘고 싶고, 그 다음 200kg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0kg을 넘으면 그래도 리프팅 하는 사람, 연습하는 사람들 치고는 이제 아, 저 사람 데드리프트 이제 좀 강한 편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제 기준의 무게이기 때문에 매우 성공하고 싶은 무게였고, 한번 3차까지 도전을 해봤습니다. 무게에 대한 겁을 먹으면 안 되고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바로 잡고 들려고 했어요. 우선 바로 잡고 들려고 했는데 이게 약간 시간이 걸렸고, 여기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10회 소금쟁이 됐죠. 마지막에 안 올라오더라고요. 마지막 끌기를 할까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곱등이가 되면서까지 하고 싶진 않아서 바로 내려놓고 승용이가 무시무시하게 5차 도전을 합니다. 미친 거죠. 직량을 엄청나게 이제 많이 하는 요거 이제 노력을 하는데 20kg짜리 원판 3개씩 양쪽에 끼고 승용이가 가고 싶어하는 140kg을 도전합니다. 승용이 현재 몸무게는 63kg 정도 되고요. 중립 시켜놓고 행동이 그만 흔들고 할 수 있었으면 아 그만 흔들어 죄송합니다. 승용이가 요염을 떠내요. 아 뜸을 너무 들이죠. 단질만 나게 과연 140kg을 성공할 수 있을지 잡고 아 들리지 않습니다. 이 승용이가 이미 세팅이 잘못됐어요. 팍 드는 바람에 어깨가 툭 빠졌죠. 그것만 아니었으면 쉽게 들었을 텐데 이제 무게에 대한 압박감과 긴장감이 있다 보니 그 부분에서 실수가 났습니다. 그래도 5차 도전까지 한 승용이한테 박수를 보냅니다. 한 달 동안 잘 따라와줘서 정말 고맙죠. 허리로 들린 게 느꼈어 지금. 지금 핸들로 한 달 사이클 완료 후 승용이는 20kg 증량, 저는 10kg이 증량됐습니다. 재밌게 운동했던 한 달이었고요. 언제나 건강을 위해 운동하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나스트로비에.